시간을 봐야 한대서 안방을 한번 봤는데요. 아, 근데 침대가 없네요? 네, 침대 없어요. 침대를 별로 안 좋아해서. 아. 침대를 좋아하는데 내가 못 사게 가지고. 허리가 아프면 침대가 나요? 그 아까 허리가 아프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시면 사실 이렇게 바닥에서 주무시는 것보다는 조금 이제 침대 의자 생활하라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바닥에서 제일 안 좋은 게 누웠다가 일어나면서 신경이 꽉 눌리거든요. 침대는 사실 옆으로 돌아누우면서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척추가 그냥 가만히 꽃바로 있는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침대가 제일 좋고 사실은 바닥에서 앉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다리를 굽혀서 좌식으로 앉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무릎에도 안 좋을 뿐더러 더 허리에 압력이 가거든요. 근데 침대는 다리를 밑으로 내려서 앉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침대에 그냥 그렇지. 앉아있을 때도. 맞아요. 그래서 그게 훨씬 허리에 좋은 자세라고 생각하십니다. 아버지 침대 하나 사셔야겠네요. 그리고 허리가 또 안 좋은 이유가 있을 수 있어. 뭐예요?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 계셔. 거의 매일. 매일 저녁 컴퓨터 앞에 앉아 기본으로 2시간씩 게임을 한다는 아버지. 상대의 허점을 노리는 병철의 형의 집중력이 아버지를 닮았나 봐요. 진짜로 가장 허리에 안 좋은 거예요. 한번 아버님 여기 한번 앉아보시겠어요? 평소 앉는 자세? 네. 평소 뭐 이렇게 네. 이 정도로 하죠? 네. 책상 앞에서 다 이렇게 앉지 않아요? 약간 숄더가 라운드 숄더거든요. 맞아. 네. 그리고 약간 어깨가 지금 경직이 돼 있으세요. 조금 이제 굳어 있으셔가지고 원래는 이제 조금 이렇게 더 펴야 되고 어깨는 더 아래에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머리가 앞으로 나와 계시거든요. 살짝 이제 머리가 뒤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앉으시면은 이제 훨씬 좋고요. 비교가 확실히 되네요. 아버지 불편해 보이시는데요. 저도 거북목이라 집중하다 보면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일단 정상적인 상태는 이쪽이 뒤통수라고 하면 이렇게 C자 형태가 살아있는 목이면 이거는 정상목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마치 거북이가 얼굴을 앞으로 빼듯이 점점 앞으로 이제 굽어지게 되면 그거를 거북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휘게 되면은 이제 뒤에 신경이 좁아지게 되고 신경이 눌리기 시작합니다. 요게 더 심해지게 되면은 결국에는 팔다리에 감각이 떨어지거나 힘이 떨어지거나 하는 그런 마비 증상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그렇죠. 모니터 위치 때문이에요. 왜요? 네. 왜요? 네. 왜요? 지금 모니터 위치가 조금 아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려고 하면 점점 이제 집중을 하게 되면 될수록 머리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그런 선반 같은 거를 올려놓고 그 위에다가 모니터를 위로 이렇게 올리면은 모니터 올리면 되는구나. 그 자연스럽게 모니터가 위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목을 위로 펴게 되는 그런 자세가 되는 거고요. 이제 허리에 아무리 좋은 자세로 앉아 있다고 해도 이게 1시간, 2시간이 되면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